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3.49% 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,242원에서 10만 9,988원으로 3,746원이,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,284원에서 9만 7,576원으로 3,292원이 나란히 오르게 됩니다.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.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.2%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 9,530억 원에서 꾸준히 올라 2025년 107조 6,54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